상갓집에 조문 갈 때 반드시 세 가지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는 가지고 가십시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분당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 경조사에 참석하시게 될 텐데요. 기쁜 일에는 몸은 가지 못해도 축의는 보내지만 좋지 않는 일이 있을 때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직접 가서 위로를 해줍니다. 하지만 조문을 잘못 다녀오면 꿈자리가 사납거나 몸이 아픈 상문사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갓집에 가시기 전후에 해야 할 일, 장례식장에 갈 때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고춧가루입니다. 우선 상갓집은 죽은 기운이므로 반드시 양기가 강한 물건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양기를 지닌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첫 번째 물질이 바로 고춧가루인데요. 그 중에서도 여름에 뜨거운 양기를 먹으면 태양초가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고춧가루를 넣으면 조상님이 못 오신다고 하여 제사 음식에 고춧가루를 넣지 않습니다. 즉, 죽은 사람의 혼이 다시 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봉지에 고춧가루를 조금 담아서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 장례식장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붉은색 팥입니다. 여러분들 동짓날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붉은 팥죽입니다. 팥은 예로부터 귀신이 붙지 못하도록 만드는 복식인데요. 양기가 강해서 무속에서는 잡귀를 쫓아낼 때 쓰기도 합니다. 특히 팥알은 작기 때문에 주머니에 몇 알 넣어두고 상갓집에 조문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조문을 마친 후에는 들고 갔던 팥을 먼 곳을 향해 던지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 염주, 묵주를 가지고 가면 좋습니다. 한마디로 종교용품을 들고 가시면 됩니다. 만약 교회나 성당에서 장례식을 진행하신다면 이런 걸 들고 가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반 장례식장이나 병원에 있는 곳에 가실 때에는 그 옆에서 어떤 객사를 당한 사람의 장례를 치르고 있을지 모르니 본인이 믿는 종교가 있다면 주머니에 십자가나 염주를 넣어두고 손으로 쥐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소금인데요. 가장 잘 알려진 액땜법입니다. 소금 또한 양의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햇볕을 계속 받으면서 탄생했기 때문인데요. 보통 상갓집에 다녀온 후에 몸에 소금을 뿌리실 겁니다. 올바른 방법은 상갓집에 가시기 전에 현관 밖에 소금을 두셨다가 집에 들어오실 때 집안이 아니라 바로 현관 그 자리에서 소금을 본인의 몸에 뿌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불편하다 싶으시면 장례식장에 가시기 전에 작은 봉지에 소금을 조금 담아서 주머니에 넣어 가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소금은 굵은 소금을 쓰시고요. 마찬가지로 집에는 들고 오지 않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갓집에 갈 때 지녀야 할 물건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혹시 모를 애군을 쫓는 것이니 영상을 보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상갓집에 가실 일이 생겼을 때 예방 차원으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산모가 있는 집이나 병마와 싸우는 환자가 있는 집은 더욱 장례식장에 가기 꺼려지실 텐데요. 지금부터 상갓집에 다녀온 후에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갓집에 가셨을 때는요, 첫 번째 육개장을 먹고 오십시오. 장례식장에서 괜히 육개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제사상에 육개장이 올라간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육개장은 불길한 애기 붙지 말라라는 뜻으로 나오는 음식인데요. 상갓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게
부정을 탄다라는 이유로 꺼리는 분들이 있지만 오히려 장례식장에서 주는 육개장을 모두 먹고 오셔야 그 자리에서 애군을 털고 집으로 가져오는 것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고춧가루와 귀신을 쫓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례식장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는 김치처럼 고춧가루나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부터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 역시 잡귀를 쫓기 위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장례식장 가면 반드시 화장실에 다녀오십시오. 조문할 때 조심하셔야 하는 이유는 그 장례식장 일대에 어떤 원한을 가진 영혼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이 원혼을 푸는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다른 곳을 들린 후에 집으로 가셔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애군을 없애주는 장소라고 부르는데요. 되도록 장례식장 화장실이 아닌 다른 건물 화장실에 가셔서 소변이라도 보고 집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 본인이 가져가셨던 고춧가루나 팥을 버리고 오시면 됩니다. 세 번째, 공공장소를 세 군데 들려라. 두 번째로 가야 할 곳은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다른 분들과 술집에서 한잔 하셔도 좋고 사람이 많은 가게나 편의점이라도 가시면 부정적인 기운을 떨쳐낼 수 있으니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들려야 합니다. 보통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 세 군데 정도를 들렸다 오시면 아주 좋습니다. 또 그곳에서 손을 씻고 오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조문 전후에 해야 할 일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더 많은 분이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술가 보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